이게 되는 게임입니다. 알겠습니까? 이게 뭐 사실 사법고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긴 이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놀이터로 놓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이게 근데 한 번은 이게 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또 아프겠습니까? 그걸 견디느냐 안 그렇습니까?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 그냥은 안 줄지 않겠습니까? 그 많이 잃어야 돼. 많이 잃으면 하나는 얻게 되는데 그걸 이제 잃을 자신이 있으면은 참,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. 저도 이제 이게 고시 딱 끝나고 딱 그때 딱 느낌 오더라니까. 변호사 딱그 합격증 딱 오는데 아 어떤 느낌이냐면 많이 잃었다는 느낌이잖아. 그래서 내가 하나 얻었다. 그러니까 딱 그런 그 정도만 있으면 그또참할 볼만한 게임인 것 같아. 항상 우리 후배들한테 그러거든. 한 번은 해보면 인생에서 한 번은 어디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다 던지고 해본 적 있습니까? 성근 씨는 집안 던졌습니까? 아 이제 그렇지 이제 하고 왔었지 이게 사실 다 버려야 되니까 완전 끝까지 내가 진짜 끝까지 가야 되니까 끝까지 가 예. 아 들어버리겠습니까 아직 뭐안 아프네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아 저도 좀 마음이 좀안 좋아 우리 지금 이게 엄청 근데 참 이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돼도 짜증납니다 되면 나는 우리 수험생 때는 아 이제 난 변호사 되면 되겠지 이랬는데 매일 하루하루가 진짜 좀 힘들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내가 어떤 노래 들었냐면 그왜그나그 노래 그리 오래된지 몰랐는데 왜그 형돈이 그 맞죠 형돈이 대준이 모릅니까 안 좋을 때 들으면 그 맞지? 오늘 집에서 한번 마음 안 좋아 한번 들어봐봐. 완전 나 위로받고 왔지 오늘 아침에.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.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. 그럼 좀더 아플 때. 알죠? 노래 위로 바로 받는. 네, 지금 계속 추천하고 있어요. 지금 강의할 때. 자, 일단.